안녕하세요. 소사동 일월사예요. 네. 이번 주는요. 단명하는 사주. 있어요. 왔는데 점 보러 왔는데 딱 보면 단명 사주가 있어. 몇 살에 고비 넘기셨죠? 돈다 나가셨죠? 이렇게 했을 때 물어봤을 때 네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. 돈으로 명을 때운 사람. 그런 사람은 명이 늘어나도 모르는데 돈이 없어.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몇 살까지 조심하세요 하는 사람 있어.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대수대명을 한 번씩 쳐주는 게 좋아. 그러니까 치성은 뭐 굿 아니고 대수대명이잖아. 몸안 좋으니까 몸수. 명을 좀 이어주라고 할 때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. 대수대명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. 꼭 많아. 단명사주들. 그래서 돈을 버려서 돈이 없는 사람도 더 많아. 그러니까 왜 내가 수가 사나운데 돈이 되게 막 많았었어. 근데 돈이 어느 순간부터 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대수대명 치면 명은 10년이 늘어난다고 말하잖아. 10년 동안 다 까먹은 사람도 있어. 근데 안 들은 게 아니야. 이런 데 가서 들었어. 대수대명 쳐주세요 이런 소리 들었어. 근데 안 했어. 팔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.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왔는데 또 대수대명 또 쳐주세요 이렇게 했어. 근데 두 번째는 했어. 왜냐면 자기가 한 번은 거역했잖아. 근데 세 군데서 들었다 그랬어. 대수대명 쳐주라고. 그래서 두 번째는 없는 돈 마련해서 대수대명 쳐주더라고. 왜냐면 사람이 목숨은 저기 뭐야 돈으로 떼어대지만 뇌가 가진 게한 개도 없잖아.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. 그리고 사고 났는데 안 죽고 살아 있는 사람. 우리가 이렇게 몇 달에 큰뭐 사고 있었죠 이런 사람도 있어. 사주 이렇게 보면 맞다고 그래. 그럼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내 명이 늘어난 사람도 많아. 왜냐면 큰 사고잖아. 그 결론은 병원에서 내가 누워 있어야 되잖아. 그런 사람도 있어. 그러니까 돈만 까먹는 게 아니야. 뭐 집에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누가 거꾸로 부모가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사람도 있어. 자식이 간 사람도 있고. 그래서 대수대명은 사주에 명이 짧구나 이럴 때 대수대명 쳐주세요 이럴 때는 꼭 했으면 좋겠어.